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오늘 첫째 날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시작한 이래로 제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 새벽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저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정말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길을 내시네.
높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 가장 귀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 Yes.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를 강함주시고 아버지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잔을 채우신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권한적인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 앞에 단을 쌓고 나왔습니다. 무너진 우리 기도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신앙생활에 나태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부여잡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의 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한 주간 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번 특집을 통하여 그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네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특세에 오신 여러분 축복과 환영합니다. 정말 얼마 만에 오늘 오면서 말씀하신 집사님 말씀대로 특세다운 특세를 하는 것인지 진짜 특세 같다, 이렇게 정말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다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뭐 마음에 이미 결심하셨겠지만 이 한 주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고요. 혹시 오늘 현장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특세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를 주 앞에 지켜드리면서 그러면서 승리하실 수 있게 바라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 나눔 챌린지를 이번에도 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특세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짧은 문장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또 그 온라인 정해진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데 오후 3시까지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막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다 몰리니까 저희 그 서버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그래서 은혜 나눔 챌린지 하다가 그게 안 들어가서 열받아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분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 좀 사정을 아시니까 여러분 하여간 오후 3시까지니까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늦게 하면 안 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컴퓨터가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이거 뭐 그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번 특세에 정말 뭐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할까 하다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리바이브라고 쓴 마스크를 여러분 뭐 아주 뭐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리바이브라고 쓴 그 표시가 그게 이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니까 그것이 이번 마스크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는데 뭐 꼭 그것을 내일 올 때 그거 쓰고 오세요. 이건 아니에요. 내일부터 그게 입장 무슨 티켓이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혹시 뭐 본인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혹시 들어다가 못 받으신 분들은 그 마친 후에 2층 로비에 오시면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어제 광고를 정확하게 혹시 전달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난주간 특세에 이전 특세할 때 우리가 셔틀했던 것처럼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간지 넣어드린 것 그다음에 또 그 교회 소식을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셔틀버스를 잘 활용해서 오시기 원하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이스백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님.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 특세의 주제는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입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협받고 그래서 정말 원치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무너졌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이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을 붙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그래서 제가 성령께 받은 감동은 이렇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날그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가지씩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한 가지씩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끝나고 나면 여섯 개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좀 너무 비교하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간 다 참석하면 여섯 개의 마스크와 여섯 개의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좀 심볼릭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신앙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십자가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십자가 신앙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빌라도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에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신앙, 그 메시지는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신앙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요 정말 궁금해서, 그냥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악하다고, 이거는 정말 큰 범죄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의 잠재적 대적자인 로마 총독인 자기한테 예수님을 끌고 온 사실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유대의 어떤 대적인, 사실은 뭐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로마는, 그 로마 총독인 자기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너무 비열하고 너무 간교한 배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악함, 간악함, 그런 것에 의한 아주 정말 너무 악한 배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냐고, 정말 참을 수 있겠냐고, 이거 말이 되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은 아주 악하고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아무리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것이 자기들이 그동안 종교를 빙자해서 움켜쥐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 그것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로마 총독한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요, 그 총독 법정에 안 들어와요. 왜? 암만 로마 총독이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해져가지고. 아니, 함께 있으면 부정해서 유월절을 먹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그 대상한테, 정말 같은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죽여달라고 그렇게 넘기는, 도대체 이거가 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원래 사람은 그렇다. 원래 사람은 그렇다. 이게 사람이에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한번 그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한테 사기를 당한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만난 또 다른 성도한테 이제 무슨 다단계 뭐 이런 거에 어떻게 돼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게 저를 상담하면서 하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기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성도라면 자기는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막 너무 아주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성도님이 두 가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첫 번째, 사실 그 성도가 사실은 성도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성도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왜? 지금 그분이 당신을 만나서 세상적인 것을 제안했으니까. 그리고 당신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함께한 거 아닙니까? 거기 어디 신앙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서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그냥 인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분명히 알려드릴 거 뭐냐,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악한 죄인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똑같은 인간의 이야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걸을 것인지는 선택하십시오. 분하고 억울하고 막 욕하고 그건 인간의 길이죠. 예,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 아닙니까? 예, 인간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 아닙니까? 예, 그게 모든 싸움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로 갈 건지 아니면 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을 하고. 여러분, 예,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공격받고 이건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이죠 그게 뭐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요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어떤 상황 보면서 세상 보면서 아, 그런 꼴은 내가 안 본다, 그 꼴은 안 보겠다.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보이는데. 말도 안 되죠. 안 보겠다고 한다고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다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느냐? 네. 인간의 스토리가 아닌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밖에 없어요.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감정이나 이게 아니라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피해요. 근데 그 신앙이 바로 뭐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신앙 중에서 오늘 어떤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선포하는 신앙,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복음성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제 아들의 표현대로 늙은 노래입니다. 아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아직 이제 한국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 한 번은 무슨 그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제가 좀 아들하고 가까워지려고 가가지고 야, 그 노래 좋다 하면서 그 뭐냐 그랬더니 얘가 딱 한다는 소리, 에, 아마 이거 아빠가 이거 알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늙은 노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올드 송을 얘가 그냥 한국말을 번역하니까 올드 송.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옛날 노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짧으니까 늙은 노래라고. 그래서 내가 아, 노래도 늙고 그러느냐 말이죠. 그래서 기타를 치고 있길래 기타 괜찮냐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아빠도 한번 놀아보실래요? 딱 그러죠. 플레이. 쳐보라는 걸 플레이 하는 건데 영어로 한국말로 하니까 놀아보시겠네요. 그래서 막 웃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 늙은 노래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진짜 늙은 노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예, 이 노래는요, 이 찬양은 스타일 자체도 올드하지만 가사 자체도 굉장히 옛날 스타일입니다. 표현이. 예. 그래서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저한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 이게 뭐 스타일이 옛날 것 같고 그냥 뭐 옛날 어떤 그런 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간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건 우리 신앙인들 모두에게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죠. 전 이 표현이 더 예스럽지만 정말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말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하듯이 자기한테 선포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왜? 자꾸 정들려고 하니까. 아유, 쳐다보지 마세요. 정들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상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 있다 보니까 자꾸 정들려고 하는데 정들면 안 되죠. 여기는 세상에 정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세상께 편한 게 달콤한 게 좋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정들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절대 그 세상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요, 세상한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견디내겠습니까? 그 많은 상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말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이지만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특히 십자가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찬양이죠. 그래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게 상처받는 것은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게 농락당하는 것은요, 아직도 그 세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상처받지 않고 세상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비록 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날마다 그 공기를 호흡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십자가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이어가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당신 스스로에게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배신, 그들의 어떤 이야기, 이 모든 것들에게 상처를 가차고 오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이거 이기시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니, 나는 유대인의 왕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 맞으시죠?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요, 족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주 이 단순한 이 논리를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이중국적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세상에 속한 거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면 하나님에 속한 거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십자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이 신앙을 붙드는 그런 신앙적 결단 행동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냐?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려요. 날마다 보는 게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는 게 이야기, 그 세상 이야기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게 뭐냐?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렇게 아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없어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주님이 주신 시간들인데. 하지만 여기 속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건 다 뭐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건 그냥 내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다. 예, 물질 잃어버리면 속상하죠. 예,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게 죽을 만큼은 아니지. 그것이 정말 소중한 그런 신앙을 버릴 만큼은 아니죠. 왜? 그건 여기에 지나가는 것 중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 두 번째, 이것을 필요한 순간에 선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필요한 순간에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필요하다면 선포해야 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정말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사는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물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 죽어야 되면 죽죠 뭐. 네 건강을 관리하기 최선을 다하지만 예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잃으면 잃는 거죠. 그것이 결코 내게 마지막 절망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필요한 순간에 선포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 앞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선포하는 신앙이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필요할 때 선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너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떤 기도하는 시간 형식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뭐 얼마가 됐든 성령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제목은 그냥 기도하라고 준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직접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무력한 신앙에서 강력하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특세 전체를 놓고 이 특세 가운데 있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끌어내게 하옵소서. 예,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거 다 끌어내게 하옵소서. 그거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기도를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한국들에게 통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 열어서 아 정말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 앞에 함께 간구합니다. 이번 특세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 기도를 정말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그 십자가 신앙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그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력해지고 연약해지고 강한 자도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그런 그림을 얻은 피해자 어떤 그런 그림을 얻으니까 자기들이 피해자였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되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경계가 되어서 무력한 자가 되어서 18평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그런 것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데 하늘 수십이란 것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신앙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각오합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 신앙으로 각오합니다. 합장하여 주옵소서. 합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떤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 불편한 역사들이 이길 수 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정말 그 나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정말 온전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슨 말인데 정말
십자가시나 사랑하는 주님,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 부여잡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고 당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사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꾸 우리가 착심하면서 세상에 속하고 정들어갔던 모든 걸 회개합니다.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 신앙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